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코다리 조림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코다리를 우선 따듬는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코다리는 네 마리가 한 세트로 나오잖아요. 네, 식구가 적을 때는 네 개가 많아요. 두 마리 두 마리 요리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깨끗하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안쪽에 있는 나무 빼고요. 그리고는 안쪽은 다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지느러미를 자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지느러미를 일단 다 잘라줍니다. 통째로 요리를 할 거거든요. 통째로 요리하면 좀 보기가 푸짐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통째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자르고요. 집에 갖고 계시는 냄비가 머리까지 다 넣을 수 없는 사이즈면은 머리는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냄비에 이게 다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면은 통째로 하시면 이렇게 보기 좋습니다. 요리하면은 손님 상차림 할 때도 좋고 보기 좋아요. 이렇게 깨끗하게 이제 헹궈주시면 돼요. 손으로 문대면요. 아주 자잘한, 아주 작은 비늘 같은 경우는 그냥 툭 떨어지거든요. 문대시면 아주 작은 비늘이 이렇게 툭 떨어져요. 까만 게 이런 게 비늘이거든요. 봉태 비늘은 아주 짜잘해서 손으로 이렇게 주물러도 다 뽑히세요. 이렇게. 맨손으로 하지 말고요. 장갑 끼고 하세요. 맨손으로 하시면 손 이렇게 찔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준비 다 됐습니다. 코다리 조림에 양념을 한번 해볼게요. 코다리 조림에 양념에는요 고추장이 좀 듬뿍 들어가거든요. 고추장을 이런 식으로 한 3스푼 넣어주겠습니다. 고춧가루도 좀 섞어줄게요. 고춧가루 한 스푼 섞어주고요. 올리고당이나 물엿을요 이렇게 소주잔 하나 부어줍니다. 진간장도 소주잔 하나 넣어줍니다. 마늘 다진 건요 한 2스푼 넣어주고요. 맛술 있으시면 맛술 쓰시면 되고요. 소주가 남은 게 있어서 이제 쓰겠습니다. 2스푼만 쓸게요. 후춧가루 약간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잘 섞어 둘게요. 이렇게 냄비가 있죠. 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큰 게 없으셔서 통째로 못 하실 때는 반으로 잘라서 하시든지 아니면 토막을 내서 하시면 돼요. 무를 300g 쓰겠습니다. 무 300g은요 감자, 보통, 아담한 사이즈 3개 생각하시면 돼요. 냄비 바닥에다가요 좀 이렇게 깔을게요. 무 좋아하시는 분은 무를 좀 넉넉히 넣어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무를 이렇게 바닥에 깔고요. 코다리를 통째로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대파 한 뿌리 정도만 준비할게요.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중컵 물 하나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반잔, 하나 반잔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뒀던 소스를요 넣겠습니다. 냄비 불을 켰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졸이겠습니다. 자, 이제 끓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국물이 조금 줄 때까지는 불을 조금 세게 그냥 놔둘게요. 국물이 어느 정도 줄면은 불을 조금 낮춰줄게요. 우선은 조금 익으면서 물이 조금 줄면서 무도 익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코다리도 익어줘야 됩니다.
자, 이제 국물이 자작하게 제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줄었습니다. 이렇게. 불을 낮춰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오늘 요리 끝났습니다. 코다리 조림은 익은 다음에는 건드리면 잘 부서져요. 그래서 이렇게 그릇에 옮겨 담는 게 문제인데요. 식당 같은 데서는 이런 큰 접시에다가 이렇게 냄비째로 들어붙거든요. 그러면 이걸 안 부서지고 잘 담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이제 담아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잡고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기를 옮겨 담았으면요, 이 남은 양념하고 무를 코다리 조림이 다 됐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